뿌리가 너무 세다. 뿌리가 왜 이렇게 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니모에서 나온 헬리오 프레셔 샤워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긴 것 같습니다. 크기는 제 손바닥만한데 일단 사용 설명서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헬리오 프레셔 샤워에서 제공하는 정품 인증 카드입니다. 영어로 사용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품을 뜯어 보겠습니다. 다 영어인데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 되니까요. 일단 제품 구성은 동그랗게 생긴 이 파우치 안에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우치는 보니까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알아보니까 메쉬로 되어 있는 게 안에 건조가 잘 되라고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민트색입니다.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름이 24cm 정도 되고 높이는 10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홈페이지에 보니까 605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성인 손바닥 크기만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끈이 달려 있어서 어디에 걸어 놓고 말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안에도 되게 간지나게 생겼는데 일단 이거는 스프레이 노즐입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물이 하겠죠. 두 번째는 이거 호수인데 이 호수는 길이가 2m라고 합니다. 2m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워터탱크고 이게 11리터가 물이 들어갑니다. 11리터가 들어가고 이번에 새로 나온 프레셔 샤워는 기존 제품이랑 다르게 이렇게 발받침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받아지면은 이렇게 딱 세울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동할 때 쓰는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풋펌프입니다. 풋펌프를 보시면은 여기 글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은 기능이 다릅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open when not in use,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 건조시킬 때 이거를 열어놓는 용이거든요. 이거는 안에를 건조를 잘해야겠죠. 곰팡이 같은 게 안 쓰려면 실제로 사용할 때는 영어가 없는 부분을 열고 발을 밟고 여기 압을 채워놓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보면은 hang nozzle here, 그러니까 여기다가 노즐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걸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안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이거를 탭을 이렇게 잠그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여기 제 손이 보이죠. 이게 이제 물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남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안이 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제가 OK몰에서 예전 버전들을 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에 펀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던 그런 프레셔 샤워가 돼서 다시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검은색 좋아하는데 민트색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지고 있는데 좀 놀란 게, 일단 촉감이 너무 좋고 부드럽고 되게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제품이? 우레탄 방수 코팅으로 된 폴리에스터란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 같은 경우에도 잠수복에 사용되는 네오플랜을 사용해서 유연성과 내구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만져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제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검은색을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이 제품이 괜히 검은색이 아닙니다. 왜 검은색이냐면은 다들 알겠지만 태양열은 검은색에 흡수가 잘 돼요. 여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샤워할 때 찬물에 샤워를 하면은 많이 춥잖아요. 여름에도 춥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 담아놓고 일정 시간을 태양빛 아래 놔두면 여기 열을 흡수해가지고 미온수로 돼요, 물이. 그래서 샤워를 할 때 미온수를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물을 한번 넣고 수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홈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물을 넣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 되고요. 여기 물을 넣을 때 100% 다 넣지 말고 80% 정도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리터에 80%니까 그냥 한 8에서 9리터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탱크 안에 세척할 때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안에 넣고 사용을 하면은 안에 세척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세척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내부에 물이 없도록 잘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고, 한 80% 받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여기 보면 영어 아무것도 안 적힌 곳에 마개를 열고 여기를 처음에는 7에서 10회 정도 밟아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한번 밟아볼게요. 주로 떨어지는 부분이 딱 저 지점이거든요. 제가 한번 재볼게요. 제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네요.
수압이 약해지면 2, 3회 정도 이렇게 눌러주면 고수압이 좀 전과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이 짝도 여기도 손 씻자. 아. 오 젖었어. 앞 세다 그지? 수가 너무 세다. 수가 왜 이렇게 세? 재밌니? 애들이 캠핑장 가서 이거 갖고 너무 재밌겠다. 아 차가. 네, 주세요. 자, 마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구멍을 다 열어야겠죠. 여기도 열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